내가 이순신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예. 남해를 이순신해로 하자. 아유, 근데 말이죠. 남해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면은 예, 그거 어떡합니까? 뭐 이순신 장군하고 우리 같이 지켜야죠. 아, 예. 뭐, 얼마 전에 제가 대왕릉 갔다 왔는데 네. 이 외구들의 침략에 맞서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혼으로 남아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했던 문무왕의 그런 위용이 또 생각이 났고요. 아, 정말 이 실제적인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언제 어떻게 이거를 그 방류를 하거나 뭐 혹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든 이 오염수를 없애는 방법 딱 얼마까지만 어느 정도만 이면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계속해서 지금도 오염수는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고장난 부분들 이런 거에서 오염수 계속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접근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접근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뭐 저기 드론이나 이런 거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드론에 있는 반도체를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워낙 세니까 네, 방사능이. 사람이 다가갔다간 죽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동일본 지역의 그 방사능 오염 수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또 갖고 있지 않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방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그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수산물 먹고 횟집 먹방하고 말이죠. 거기 가서 먹어야지. 당연하죠. 먹으려면 거기 가서 먹고 거기 예. 나오는 오염수 벌컥벌컥 몇 리터, 10리터, 20리터도 먹고 넌 예, 예. 괜찮다. 아니 그 본인이 먹는 건 상관이 없고 네. 아니, 자식까지 데리고 가서 먹이는 건 어떨까. 그러면은 할 수 있겠어요? 네, 못 할 겁니다. 가서 하세요. 그 원자력 예. 무슨 뭐 원자력 무슨 어디 교수? 그 사람들도 카이스트. 카이스트 같이 데려가서 하세요. 네. 오염수 드시고. 그 영국에 있는 그 양반도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드세요? 가세요. 다. 어? 예. 한독수 총리가 앞장서서 가야죠. 예. 예. 뭐 삼중수소만 못 걸러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저 여러 많은 물질들 지금 네. 못한 상황에서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건데 네. 아니 뭐 한 30년만 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30년 사이에 그 바다에 있는 그 생명체들에게 이 방사능이 파고들면은 DNA를 변형시키고 그래 버리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뒤늦게나마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오늘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모양입니다. 뒤늦게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국제적으로 이거 하여튼 벌리는 건데 예. 말씀하세요. 예. 그건 안 됩니다. 뭐 오늘 또 할 얘기들 중에 나와 있지만 모든 국정의 어떤 난맥상들은 뭐 하나의 해법만 요구합니다. 내리는 윤석열 타도. 네. 윤석열 타도뿐입니다. 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6월 안으로 윤석열을 그때 그 얘기했었지. 네, 윤석열 올해 안에 보궐선거 된다고. 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양력으로는 6월 30일이고 제가 그래서 제가 한 4월 이후로는 음력까지 다 포함한 거다 해서 음력까지 치면 8월 16일 8월 16일 네. 미국 서부 시각 8월 16일 알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이 지구상에 2023년 6월 30일이 없어지는 그날이 바로 8월 16일인데 그때까지 그래요. 조금 보류하겠습니다만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 얘기하는 게 뭐 심심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김용민이가 무슨 뭐 도가 있다, 뭐 용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친다는 거예요.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당합니다. 우리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죠. 아,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7월 방류 그걸 고려해서 올 6월 말이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어떻게 또 얼추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동관이도 또 7월에 들어온다고 하죠. 뭐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은. 네,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사님, 근데 이제 그 특활비가 하여튼 그 시민사회단체하고 하변호사가 해왔고 이 특활비를 공개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인용받았는데, 네, 실제로 공개했는데, 그것만 딱 없어졌어. 그것만 네. 공개 안 했어. 그 뭡니까? 예, 그 윤석열에게 우리가 사실은 가장 관심이 있는 거죠. 윤석열만 한번 좀 포커싱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2017년 6월에서 7월 네. 단 두 달 예, 한 4천만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그 지출 기록은 있는데 증빙 자료, 그러니까 누가 수령해 갔다 이걸 알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출은 했는데 어디다 썼는지 증빙이 안 된다. 그럼 지가 먹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거칠게 얘기하자면. 아, 그래요? 어, 그렇죠. 그렇지. 어. 아, 받아간 사람이 뭐 내가 받아갔다라는 뭐 이런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요. 네. 네. 자, 이 윤석열이가 2017년 6월에 18건의 특활비를 집행했는데 검사들에게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모두 1,100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집행내역 확인서에 네. 기관장 확인란에 윤석열의 도장이 아주 선명하게 뚜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검사들이 이걸 받아갔다고 하는데 검사들의 수령장이 한 장도 없어요. 한 장도 없어요. 예. 그것도 어디로 갔어, 그거? 그 18번 돈을 줬다고 하면 18번 받았다. 예. 이런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또 7월에는 37건. 네. 그 6월에는 18건인데 7월에는 37건. 와. 3,970만 원의 그 특활비를 집행했습니다. 네. 자, 37건 중에 27건은 수령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0건만 증빙을 했다는 얘기죠. 예. 역시 확인하는 윤석열의 그 도장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고요. 네. 예. 어, 수령증 없이 특활비로 쓴 돈은 3,360만 원이 되는 건데, 자,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글쎄요. 그 뭐, 임명되자마자, 임명되자마자 그, 쓴 건데,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라갔죠. 그 지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때도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문무일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문무일 총장조차도 어, 윤석열 파워에 밀린다. 이런 얘기가 2017년에도 돌았었어요. 예. 사실상의 검찰의 완탑은 바로 윤석열이었던 거죠. 자, 근데 말이죠. 이번에 그 이 세계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투명 사회를 위한 정부 공개센터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행동. 네. 어, 이 세계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요청해서 받아낸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을 보게 되면 네. 와, 세상에. 어때요? 뭐 음식점 음식점 이름하고 어디서 돈을 썼는지 이게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밤에 어디 가서 술 처먹고 놓은 건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핵심 기록, 음식점 이름, 날짜, 시간 이게 없어요. 아, 나 지멋대로 썼구나. 그 이제 그래서 제가 야, 요거는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밝히기 힘든 곳에 가서 처마신 거, 어? 그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검사들이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저 제가. 김용민 TV에서 변호사님들하고 방송 같이 하는데 네. 변호사님들은 달리 보더라고요. 어떻게 봐요? 변호사님들 말씀은 카드 깡 가능성도 있다. 아, 카드 깡. 지금 처먹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처먹을 가능성도 있지만 카드 깡했을 가능성도 그 있다. 잘하는 음식점 광고 해주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한 30만 원 처먹고는 100만 원으로 긁어. 그리고 70만 원 현금을 달라고 하진 않고 한 60만 원만. 10만 원. 네. 왜냐면 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탁이 되는 경우가. 단골집에서 다 그런 거 해주고 막 그런다. 그렇죠. 그때 다 서초동 부근에 검사님들인데요. 아니, 그걸 누가 거역합니까? 어? 누가 그걸 거부를 해요? 네. 이 카드깡 가능성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변호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이야 이렇게 전산으로 네. 어, 이렇게 딱 기록으로 남고 또 예를 들면 누가 고소고발하면 네. 그 사건 번호가 뜨잖아요. 그래서 뭐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뭐 고소장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러면은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고소장을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예. 제출하면 그게 원본이야. 오리지널이야. 그렇지. 예. 근데 어느 그렇게 고소장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그거를 법원 직원인가 아니 그 검찰 직원이 싸가지고 산으로 가져서 불태워버린대요. 그러면 고소한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죠? 아니 그럼 사정도 모르고 나 고소한 사건 왜 처리 안 해주냐. 언제 고소하셨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고소했잖아요. 어, 증거를 대봐요. 뭐가 있는데. 없어. 실제로 고소장을 냈는데 그걸 불태워 없었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는 어,
수사의 부담을 그런 식으로 줄였다고 아주 국민이 알로 보이던 때였죠. 네. 예. 지금 거의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거를 이 사장님이 어떻게 더 조사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죠. 국회가 나서야죠. 특별 조사를 해야죠. 예. 당연히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또 공수처도 나설 수 있습니다. 네. 예. 공수처도 나설 수 있는 건데 지금 국회가 나설 수 있을지. 해야죠. 지금 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렇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윤석열한테 뭐 하여튼 줄을 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치 보면서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했던 이 수박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민주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 뭔 내용인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윤석열이에 대해서 이제 징계, 검사 징계, 그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하러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고 얘기. 아니 지금 전선이 구축돼 있고 지금 윤석열과 문 정부가 사생 결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제 추 장관이 옳았잖아요. 행정법원 1심에서 윤석열은 이거 면직 수준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건 그 징계위원회 결과 그것도 2개월 징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들고 갔더니 박근혜는 이제 그만하라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랬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과 싸울 의지가 없었구나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두 명의 법무부 장관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도륙하다시피 했는데 도륙 막 칼로 막 후비고 쑤시고 비틀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대통령 인사권을 무력화시켰는데도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도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윤석열 편에 섰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니 뭐 추미애도 날리고 윤석열도 날리고 그런다면 몰라요. 그것도 안 했지. 너는 나가라. 그 얼마 뒤에 이제 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00년 12월 24일 그때 네.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제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날 바로 법원에서 윤석열이 청구한 그 자기에 대한 징계 취소 가처분을 받아들였어요. 윤석열이 이긴 거죠. 네. 문 대통령이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신년 기자회견 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감찰총장이라고 했죠. 네, 이거 보면서 아 이게 참 윤석열 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밀렸겠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기세등등한 윤석열은 내가 이겼다. 이 바람을 몰고 결국 대통령까지 차지합니다. 차기 대통령 자리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개고생 정도가 아니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네. 근데 전 사실 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책방을 운영하시다니요. 예, 참 이게 너무 야속합니다. 너무 야속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아니 이게 뭐 민주정부는요. 그렇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그 결국에는 민주정부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고 이명박한테 권력 넘겨줬더니 이명박이 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좌파 정부 5년이라면서 그 흔적을 다 지우려고 별의별 나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하고 무슨 뭐 시계인가 눈두렁 시계인가 조작하고 예, 민주주의 언론 자유 다 후퇴했고요. 그래서 민주정부는요. 재창출하지 않으면은 정말 위태롭습니다. 이 나라의 기득권자들이 누굽니까? 반만 년 동안 그 기득권을 지켜온 자들이 누구예요? 근데 민주정부, 그 재창출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윤석열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꼴이 되는 건데, 아니, 그 정도 정무감각이 없었던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미애 쫓아내고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면은 이게 결국 민주진영이 어떤 해악을 끼칠지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늠하셨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가 나고요. 그리고 그 스태프 중에 윤석열을 옹호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정계 은퇴해야 합니다. 노영민 씨는요 조국 전 장관을 털 때 사실상의 내정자
그때 막 밑에서 어 청와대 내부에서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대통령이 인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검찰이 무도하게 털 수가 있느냐, 이거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라고 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그 저기 어? 내가 지금 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어, 어? 그냥 괜찮아 이랬던 사람이 노영민 씨예요. 요거는 이제 고일석 기자라고 그 조국 백서 저자이시기도 한데 예, 취재를 한 결과예요. 예예. 예. 그리고 또 나중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노영민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 마치고 나서 자기는 속았다는 식으로 검찰 개혁을 제일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린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또 그 윤석열이 정계에 진출하진 않을 것이다. 나가는 방송마다 그런 얘기 떠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게 무능하기 짝이 없는 분이, 어? 이런 분이 충북 도지사 나가면서 그 내걸었던 슬로건 키워드가 유능이에요. 유능. 노영민 씨가 뭐가 유능합니까? 유능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민정문제연구소의 임원영 소장님 있잖아요. 예. 그분이 저희 방송 출연해갖고 네. 진보 개혁 진영이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네.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반성과 성찰하는 일이다. 그렇지.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제 친일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럼 뭐 윤석열 탄 누구 탄하지 말자 이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먼저 민주당을 포함해서 진보 개혁 소리 반성과 사과하고 성찰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방 문 닫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간곡하게 이렇게 호소하는데요, 요청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우리 민주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 때 요직에 있었고 그리고 장관 해먹고 한 사람들 아니면 그 다음에 문양, 불출마해야지. 아니 그분들 그분들 일단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 대열에 합류해야 됩니다. 아니, 일단은 네. 그 뒤에서 계속해서 자기들 이제 기득권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혁신이 흔들고 말이죠. 이재명 흔들고 이직거리하고 자빠졌는데 이런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윤석열이한테 팔아먹은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다음에 또 정치한다는 거는 이건 자기 부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그 차관급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이. 그런데 네. 참 또 기가 막힙니다. 골라도 이런 사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공무원 인재 개발원의 김채환 원장. 이 사람은 잘 아시죠? 이분 뭐 그거 유튜브로 활동했다 그러던데 하여튼간에. 아니 그 저도 모르지만 변희재도 몰라요. 이 사람을요? 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같은 경우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기적으로 그 보수 쪽 유튜버들, 예. 그 스피커들이 네. 한 13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거기엔 조갑제도 있고 정규제도 있고 뭐 본인도 있고 뭐 저기 신회식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거기 없다는 거죠. 김채환이가.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떻게 되는 거 구조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윤석열 정권하고 지금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 보수 유튜버가 일종의 어떤 세력화돼 있고 나름대로 계급과 서열이라는 게 있을 텐데 구독자 수에 따라서 근데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권부 내부에 어떤 분이 자기하고 친한 유튜버 중심으로 해서 선물을 주려 한다 이런 설이 있어요. 지난 대선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김건희 씨의 예. 고모 그 사람이 유튜버 관리한다. 그게 이제 변희재 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옥 갔다 온 어떤 극우 유튜버가 네. 그래서 그분을 맹 비난을 하고 네. 욕설을 퍼부어가면서 비난을 하고 그러다가 그 뒤에 네.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감옥 갔고 예. 그래서 지금 보수 유튜브계도 굉장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아니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파워 게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희재 고문이 아니 당신들 말이야 그렇게 저열하게 윤석열 충성하고 아니 윤석열 그렇게 욕했지 않느냐 예. 우리가 다 같이 태블릿 PC 건으로 그런데 그 윤석열한테 지금 줄대 가지고 알랑댔다가 얻은 게 뭐가 있냐.
그러네. 당신들이 챙긴 실리가 뭐가 있냐 막 그러면서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 김채화는 여기 멤버가 아니에요. 그 누가 민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모르죠. 뭐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그 사람이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아 참.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광훈 씨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아스팔트 보수의 상징이자 뭐 대표격인데 네. 나를 과연 무시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세력이.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이제 뭐야 자유총연맹 가서 나들이 했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고. 또 뭡니까 문재인은 간첩이다. 아니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 이건 누가 얘기했지? 그저 저 우리 박이나는 경찰제도 위원.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검사 출신.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횡행하고 국가의 주요 담당자들이 얘기한다는 것이 결국 그럼 이런 그구 보수 유튜버들이 권력 내에 상당한 포지션을 가지면서 나오는 얘기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윤석열이가 정말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문재인 정권 5년 중에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 누가 했습니까? 검찰 원톱을 누가 했어요? 윤석열이 했다고 5년 중에 4년. 네. 반국가 세력 예. 5년 집권기 중에 4년 동안 요직에 있었던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자기가 몸담았던 정권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누가 침뱉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이거는 이제 그 보수 그 유튜브를 예. 맹신하는 그 신자를 넘어서 환자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립 서비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예. 그렇죠. 진짜 뭐 민주당과 지금 각을 세우고 싸우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가려서 싸우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시대에 지금 고난당하는 야당 정치는 여러분 순도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난 정부 때 그 요직에 있었지만은 한 번도 뭐 지금 들어서 윤석열한테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영민 포함해서 뭐 양정철, 전해철 이런 인간들 저는 의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 어쨌든, 네. 그 보수는요, 오매불망,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박지원 구속, 이거였거든요. 그 신용은 했었지. 뭔가 좀 수사하는 듯 하다가 지금은 다 손을 놓았고, 다만 이재명만 아주 집요하게 털었단 말이에요. 이재명은 뭔가 있을 줄 알고, 아니 또 최소한 이재명만은 보내야 한다. 또 그래야 차기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이재명에게 집중했지만, 뭐 하나 나온 게 없어요. 이거 보면 거의 이 윤석열은 더 무리를 해서 이재명 구속까지 시킬 수 있을 그런 상황인지 의문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